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무사 퇴근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되니까, 예, 큰 길에서부터, 예, 좁은 골목들도 눈이 잘 녹은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앞서 오늘 고생했으니까, 예, 당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앙버터 바다 코코넛,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한번 먹고, 예, 퇴근하겠습니다. 바다 코코넛에 양갱이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 예, 다음에, 예, 집에서 빠다. 예, 아내가 집에 소분해 놓은 거, 이제 고기 굽거나 이럴 때 쓴다고 소분해 놓은 거몇개 제가 챙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트밀. 어메이징 오트. 예. 같이 먹을 건데, 일단 먼저 목 좀 숙이고. 예, 얼마 전에 코스코에서 그 빠다 코코넛이랑 마가레트, 합쳐져 있는 거를 제가 구매를 해서 잘 먹고 있었는데, 예. 그 바다 코코넛, 어제 보니까 바다 코코넛 그 깍대기 앞에 앙바라고 해서 앙버터 바다 코코넛, 예, 그게 써 있었습니다. 조리한 버터랑 양갱을 이용해서 그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써 있길래 오늘 한번 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꿀맛입니다. 이게 당 떨어질 때 바다 코코넛 먹으면은 이게 그렇게 단 과자는 아닌데 엄청 달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예, 만들어 볼 텐데 바다 코코넛에 팥을 깔고 그 다음에 버터를 올려서 왜 앙버터 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해서 먹는 앙버터 바다 코코넛. 원래 이거를 바다 코코넛 얇기 두께로 썰어 갖고 양갱이든 버터든 가야 되는데 화물차다 보니까 예. 고기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즉석으로 해서 요 똑같은 두께로 할순 없지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네. 팥이 없으면은 대신 양갱으로 해도 된다고 써 있어가지고 양갱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버터도 집에서 최대한 얇은 걸로 제가 챙겨오긴 했는데 자. 화물차라. 대충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맛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앙포토 바다 코코넛. 살짝 누르면은 과자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갖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오묘한데 꽤나 괜찮습니다. 저는 어저께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앙버터 빵에서 그 버터가 일반 그 시중에 파는 그 버터 그런 버터 넣는 거냐 그랬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버터를 그거를 뭐 토스트하거나 뭐 고기 굽거나 뭐할때 요리할 때 쓰면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생으로 먹는다고? 약간 속으로 의문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바다 코코넛으로 해 먹어 보니까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거 꽤 괜찮습니다.
또 양갱이가 달달하니까. 아, 이거 두툼합니다, 이거는. 야. 김치미 노는데. 아. 기대됩니다. 이렇게 했어? 와, 버터가 느끼할 줄 알았는데, 네. 생으로 먹어보니까, 이게 아마 서울우유에서 나온 버터인데, 네. 우유 맛도 나면서, 네. 그렇게 많이는 안 느끼하고, 아주 양갱이랑 바다 코코넛이랑 잘 어우러져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아, 먹을수록 맛있네 이거. 약간 달달하니 버터도 딱 들어가고. 와, 진짜 생각 없이 먹다가 지금 중독될 것 같은데. 다행히 중독, 다행인지 불행인지 버터가 마지막입니다. 양갱이도 마지막이고. 한 입에. 딱 먹어보니까 먹을수록 중독되고, 네. 점점 그 맛이 딱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저는 이런 걸 잘 안 먹으니까 생소한 맛이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 앙버터 바다 코코넛이 진짜 메뉴가 있는 그런 음식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맛. 네. 와. 와, 맛있다. 자, 바다 코코넛 남았는데, 이거 마저 먹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든 생각이, 집에서 뭐 간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보기에도 좀 예뻐 보이고 그럴싸한 간식으로, 뭔가 좀 이색적인 간식으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양갱이 대신에 진짜 팥, 뭐 팥, 뭐 통조림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달달하면서. 어쨌든 시중에 파는 이제 팥을 준비해서 바다 코코넛 밑에 얇게 깐 다음에 이거 두께 맞춰서 버터도 예쁘게 잘라갖고 딱 해서 두 개 겹치면은, 예. 제가, 예. 빵집에서 파는 앙버터 빵, 예. 안 부럽지 않은. 부럽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커피라든가 또 코코아라든가 겨울에, 예. 같이 먹으면은 아주 달달하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예. 이제 퇴근길에 올라와야 됩니다. 다 먹었고
마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거 코스코에 산 건데 달지도 않고 좋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고, 네.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네. 앙버터 바다코코나, 네. 기회 되시면 한 번씩 해서 잡수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